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지구를 치유하라는 특명으로 시작한 긍정 낭독 100일 프로젝트 14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감합니다. 교육 챕터를 낭독합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솔직하고 애정 넘치는 소통은 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나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은 나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을 모방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치유해야 그 아이의 치유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마음에 파고드는 부정적 생각들을 감지하고 버리기로 합니다. 나는 긍정적이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할 때내 곁에 있는 아이도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금세 혹은 천천히 바뀌겠지요. 또한 나는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도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성인으로서의 내 삶이 평화로워질수록 내면의 아이도 안전함과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것이고, 여러 낡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감합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해준 말이 오디오 테이프로 만들면 약 2만 5천 시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2만 5천 시간짜리 테이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재생하곤 하지요. 이 낡은 테이프에 담긴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비판과 뭐뭐 해야만 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한단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나는 그 낡은 오디오 테이프를 삭제할 것입니다. 내면의 울림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그 오래된 테이프의 말에 얌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절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상적인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낡은 테이프들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새로운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긍정 낭독 14일째 지구를 치유하라는 특명을 받고 사랑과 평화, 기쁨의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